사시사철 언제나 맛볼 수 있다는 부안의 맛을 찾으러 온 곳 바로 곰수항인데요.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젓갈의 성지로 불리고 있답니다. 젓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가게만 무려 100곳이 우와. 넘는다고 하는데요. 여기가 이제 젓갈이 유명해 가게 된 동기가 첫째 동기가 이제 소금이 여가 생산을 하고 있어요. 곰수항입니다. 소금도 자체가 좋고 소금이 좋으니까 뭐 젓갈은 소금하고 뭐 밀접한 관계잖아요. 단어가 생산이. 그리고 이제 이 일대 서해안 일대에 해산물이 풍부해요. 뭐 각종 뭐 갈치, 멸치, 새우 이런 것들이 풍복이 많이 나서 많이 이제 절임을 많이 하죠. 특히나 이곳에서는 다양한 젓갈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답니다. 감칠맛 상승시키는 황서거 젓갈부터 갈치 내장과 아가미로 만든 부안의 별미 중 하나 갈치 속젓 등 다양한 젓갈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그 종류만 해도 무려 30가지 이상. 계속 보고 있으니까 먹지 않았는데도 좀 입이 짭 쪼르륵한 게 약간 밥이 당기는데요? 네, 그렇죠. 우와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낙지 젓갈을 시작으로 이제껏 맛보지 못한 특별한 맛까지 나 모르겠다 뭔지 총 11가지의 젓갈을 맛볼 수 있는 젓갈 정식인데요. 진정한 밥도둑의 세계로 빠져볼까요? 밥을 그럼 몇 공기 먹어야 돼요? 오늘 5공기 먹는데 이렇게 11가지 젓갈을 한 상에 두고 있는 건 처음이에요. 먼저 부안의 별미로 통한다는 갈치 속젓 그 맛이 더 궁금해집니다. 내장 특유의 비릿한 맛이 있는데 이게 기분 나쁜 비린 맛이 아니고요. 뭔가 알싸하면서도 톡 쏘고 매콤한 맛이 끝에 도니까 뭔가 입맛을 오히려 더 돋아주는 그런 맛이에요. 이번엔 이름만 들어도 톡톡 터질 것만 같은 청활젓. 고구마떡. 청활이 입안에서 톡톡 쏘는데요. 그러면서도 씨앗의 고소한 맛이 같이 느껴지니까 되게 맛있어요. 찰떡궁합 자랑하는 김에 밥 올리고 짭조름한 젓갈 하나 올려주면 밥 한 그릇 뚝딱이죠. 이 젓갈이 또 입맛 없을 때 제격이잖아요. 젓갈만 있으면 그냥 밥에 물 말아 먹어도 한 공기는 뚝딱 할 수 있거든요. 게다가 이렇게 특이한 전어 젓갈, 밴댕이, 씨앗 젓갈 이런 아이들도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